밤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의 시간입니다. 네, 그래도 어제 제롬 파월의 입장이 오늘 시장에는 좋은 이 촉매제가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여기에 시간외 거래에서 애플의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급등하는 애플의 모습까지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애플 소식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월가 예상치보다도 소폭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은 4%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려했던 아이폰의 판매 부진 또한 10% 정도 감소한 모습이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확인해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아이폰의 중국 판매 부진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애플 측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자신감을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감소한 수치가 확인이 됐지만 분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고요. 구체적인 실적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애플 매출은 90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2.2% 감소하면서 23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 두 수치 모두 분석가들이 기대했던 평균치를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EPS는 1.5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5달러를 상회해주기도 했고 자사주 같은 경우는 1센트 인상된 25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에 애플이 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는 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2%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 애플이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멘텀이나 촉매제를 시장에 풀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PC 등을 직접 제조하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 개인용 하드웨어 기기에 AI 활용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애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좋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쁘지 않은 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AI 모멘텀이 애플의 주가에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올 들어서 애플의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에 비해서도 상당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시간의 주가가 내일 장중에게까지도 반영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미국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이앤코어도 확인해봤지만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여전히 미국 안에서의 고용시장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대비해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식지 않은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중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또는 수치가 현재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이후로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대 초반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되겠죠. 다만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이 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약화되면 그때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가 뜨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용지표를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파월인 만큼 일단 오는 3일 발표되는 4월의 비농업 고용지표의 결과를 더욱더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 비농업 고용 24만 3천 건 증가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와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발표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안에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감론 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UBS는 보고서를 통해서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방어주와 원자재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침체, 이 리세션과 관련된 두려움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나 또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가능성을 놓고 시장에
시장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장의 방어주와 원자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재 기준 경제의 기초는 아니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발표되고 있는 수치들도 서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민감하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소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이 추가적인 핵심 부서에 해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쪽에서 지속적인 침체가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인력 감축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에 주목해볼 부분은 핵심 부서에서의 해고가 되겠습니다. 개발자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조치가 또 구글의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이끌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광고 쪽에서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자리 감소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됐던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광고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올라선 모습을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속적으로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예상했던 인원은 전체 인력의 6% 정도 해당하는 12,000명이었지만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해오면서 현재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감축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1분기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소식이 또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마무리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나름 반등에 조금 성공해주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사실 현물 ETF에서 유출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리테일 판매자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불안 심리에서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에 최근 국부펀드 그리고 연금펀드의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예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순 유출이 지속적으로 ETF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관의 펀드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블랙록이 전망치를 내놓았는데요. 만약에 국고펀드나 연금펀드 그리고 기부금 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보여줬던 상승폭 이상으로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촉매제가 부족하다라고 또 반대 입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매 투자자들의 충동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16%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22년 6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이 예측한 대로 추가적인 펀드가 이 ETF 안에 자금 유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